안녕하세요, 쌍디입니다. 금일은 대전기행의 낚시 한 1년? 한 11개월? 네, 그 전에 여기서 오짜를 잡는 걸 구경했죠.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제가 그때 43cm 다시 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. 네, 지금 거제 반야호를 타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곳은 사자바위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오짜, 제가 못 잡더라도 배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. 그럼 화이팅! 아직 물이 그렇게 안 세기 때문에 요 4g 지그헤드에 3인치 웜을 우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수. 저요! 네, 오늘 첫 수는 여기입니다, 여기. 앞이 치킨 먹고 자기는 고기 잡더라. 히트!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지 않나? 아니, 하얀 박한에 넣어있어. 어딨노, 하얀 박한? 반대쪽에 있다. 보이죠? 이진아 올라갑니다. 배에서 첫 전갱이 나왔습니다. 와, 이 진짜 사이즈다. 야. 드디어 전갱이가 또 전갱이 한 마리 나왔네. 사이즈 진짜 크다. 와. 자, 하나. 뭐라고?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야. 고등어 때 들어갔네. 고등어 때. 와.
대형피싱 지금 친구랑 포스텐이죠. 여기에 빵집 프로그램 자기네스 빵집 바다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았다, 고생했다. 전갱이 나왔습니다, 전갱이. 야, 이 사이즈 보러 온 건 아닌데. 다리 저다. 요즘 웃기는 저 다리 저 때렁때렁 하는 거. 주인공입니다. 누나 뒤로 안 보이더라. 이제 카메라 해놨다. 이게 누가 모르게 해야 되지? 네, 오늘 대전갱이 낚시는 약간 아쉬움 남습니다. 포인트 이동도 했는데 결국 오자를 못 봤어요. 조금 많이 아쉽네요. 이제 시즌 시작됐으니까 가끔 와가지고 낚시할 겁니다. 요 시즌 안에 한 마리 정도는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미네. 생일 축하합니다.